안녕하세요. 신석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했었냐면 이 흐드러진 꽃이 만발한 봄날에 시와 그림을 한번 같이 표현해보자. 그래서 시화 그리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아름다운 댓글을 올렸는데 90% 이상이 포정해오라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또는 포정해오라는 그 말뜻 속에서 감동을 많이 받고 저 역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또한 오늘 이거를 포정해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할 건데 우리 여기서 그림을 배우는 제자 중에 그 포정해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훌륭한 제자 한 분이 있어요. 그 제자분을 오늘 내가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걸 후미에서 잘 보여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포정해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그 여제자를 이렇게 칭찬을 하며 지난 영상에 독자들이 왜 감동을 받았을까? 오늘 조금 포정해오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도 괜찮겠죠? 네. 네. 그 포정이라는 중국의 전국시대의 양나라의 유명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백정에 가깝기도 해요. 소를 이제 잡아서 요리를 하는데 보통 소 잡는 사람들은 소 한 마리를 잡고 나면 몹시 힘들어해요. 그리고 칼날이 다 무뎌지고 심지어는 칼이 부러지기도 하는데 이 포정이라는 자는 소를 하루에 10마리를 잡아도 칼날이 닳지를 않아.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것이 전국의 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그 나라 군주 문해군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포정이 그 군주 앞에 갔는데 그 문해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짐이 소문을 들어보니 그대가 소를 그렇게 잘 잡는다는데 과연 어떻게 잘 잡는지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 그래갖고 소를 한 마리를 줬어요. 그 자리에서 포정이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포정해오가 무슨 뜻인지를 내가 먼저 앞에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는 유튜브 편집이 별로 없어. 그죠? 네. 이 포정해오라는 말은 어떤 일에 있어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주 앞에서 포정이 정말 소를 잡는데 다들 입이 하고 말을 놔. 왜냐하면 칼이 뼈마디의 틈만을 지나가는 것 같아. 음악이 마치 없는데도 음악을 듣고 칼이 춤추는 듯하게 흥겹게 소를 잡는 거야. 그리고 칼을 탁 놓고 다 잡았습니다 하니까 군주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대는 어찌해서 이러한 경지까지 올랐는가 물으니 포정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내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님들도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돼. 마마 저도 처음에는 소를 잡을 때 손이 버벅버벅 떨리고 소라는 존재 때문에 겁이 났고 여러분들이 그림 앞에서 쫄듯이 그리고 칼을 들이대면 칼이 뼈에 부딪히고 단단한 살에 부딪혀서 칼날이 무뎌지고 칼날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를 잡고 나면 하루 종일 온몸에 힘을 쏟아서 한 3일을 들어 누워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마 지금은 제가 하루에 소 5마리 6마리도 걷더니 잡고 저는 19년 동안 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사옵니다.
마마. 소를 잘 잡는 일반 사람들은 칼을 한 달에 한 번 바꿉니다. 뛰어난 소잡이는 1년에 한 번 바꿉니다. 그러나 저는 19년 동안 이 칼 하나로 소를 잡아왔습니다. 이 말은 그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고 얼마나 연습을 했고, 이것이 우리 유튜브에 그림 그리기와 나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림 앞에서 쫄지 마.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그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렵다면 연습을 해라. 끊임없이. 오늘 후미의 원포인트 레슨 할 우리 미숙 씨라는 여자 제자는 밧줄 하나를, 밧줄에 묶인 깃발 하나를 잘 그리기 위해서 집에서도 수없이 연습장에 연습을 했어요. 잠시 후에 볼 원포인트 레슨 할 그림도 두 번이나 됐다 크게 그림을 그린 훌륭한 제자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원포인트 레슨으로 들어가기로 해요. 네. 이렇게 밧줄을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쌤이 여기 지금 만진 것처럼 굉장히 진하고 밝음이 강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봐봐. 여기하고 쌤이 지금 레슨하는 거하고 확연히 다르죠. 네. 이렇게 먼저 강한 색을 이렇게 다 쳐줘요. 네. 이렇게 짙은 색을. 네. 이렇게 짙은 색을 붓이 날아다니듯. 네.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여기 비춰봐. 너무 똑같이만 하려고 그러면 매력이 없단 말이야. 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카메라를 잘 비춰. 네. 이렇게 짙음을 먼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짙음을 이렇게 강한 색으로 짙음을. 네. 야, 이렇게 카메라가 내 옆에 오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떨려요? 지금 내가 양치는 했는지 막 겁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강한 데는 강하게. 네. 탁탁 이렇게 줘요. 이렇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찍어봐. 물감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강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 만들어 갈 거예요. 이렇게 강한 색을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말라갈 때. 네. 이제 여기다가 요 봐봐. 여기다가 이제 옅은 색으로 농담을 조절하는 거야. 이렇게 농담을. 네. 이렇게 빛이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요쪽은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농담을 이렇게 얇게 이렇게 칠해주면. 네. 밧줄이 햇볕에서 반짝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는 밧줄 하나가 이렇게 툭 걸려왔잖아. 그럼 여긴 더 진하게. 어둡게. 네. 근데 너무 시커멓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렇게. 아. 그러면 얘가 쑥 들어가고 있죠. 지금. 네.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를 살려야 될까를 고민해야. 그러면 이 뒷줄에 있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눌려주는 거야. 네. 그러면 뒤로 쭉 들어가고 있죠. 네. 요런 것들. 빛이 이렇게 왔어. 이렇게. 네. 왔어. 그러면 여기는. 예, 어둡게. 어둠을. 어둠을 주는 거야,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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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밧줄이 여기서 꺾였어, 네. 한 번. 속에 저쪽에. 한번 꺾였으면 어깨. 다시 그쪽에. 여기서. 네. 또 이렇게 짙음을 주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이 재미도 있고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밧줄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줬으면 여기 빛이 이렇게 왔어. 네. 그러면 여기에 물감과 물량을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밧줄 한 매듭
매듭에도 감정을 갖고 있다. 응? 네. 지금 미숙쌤이 어제는 기분 좋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나쁘잖아. 그렇게 그림에 감정을 줘. 네. 그 다음에 여기 팍 어두우면 네. 더 진한 색을 네. 되게 해서 어둠 속에 어둠이야. 어둠 속에 또 어둠. 응? 어둠 속에 또 어둠. 얘는 쉽게 얘기하면 불 꺼진 방에 들어갔더니 네. 또 어두운 곳에 더 또 골방이 있다고 생각해. 어둠 속에 어둠은 더 진하게 주는 거야. 그러면 입체감이 확 살아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밧줄을 할 때 주의사항.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이런 것들. 네. 밧줄은 네. 우리가 피실.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네. 요걸 잘 보면 꼭 이렇게 밧줄에 이렇게 털을 그리는데 네. 뭐 붓이 작아야 돼요. 하지 마. 이렇게 큰 붓도 이렇게 손에다가 네. 이런 식으로. 손이 파레트야. 네. 이렇게 해서 붓끝을 가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표현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네요. 어? 굳이 뭐 작은 붓으로 안 바꿔도 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밧줄 표현이 쉽다. 지금 이렇게 완성하고 났는데도 나는 좀 불만족스러워. 네. 왜냐? 여기가 더 어둠이 좀 있어야지 되거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항상 청색조를 타. 청색? 어. 청색은 그림자 표현에 아주 좋아. 이렇게. 청색을 하면 여기가 서늘해져. 아주 서늘해져.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는 항상 청색으로 배치한다. 청색이... 여기는 밧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심점이 확 집약되어 있는 거니까 묘사를 해요. 이렇게 잘한 것까지 다 네. 그렇게 하고 점점 갈수록은 묘사를 하지 마라. 네.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반사광, 네. 역광, 어둠에서 이렇게 반짝이는 반사광을 보여주면 이 그림은 확실히 살아요. 여기를 잘 봐요. 네. 어두운 쪽이지만 이렇게 끝지점을 밝게 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밧줄이 윗밧줄이 아랫밧줄하고 겹쳤을 때 자 이렇게 하면 도드라지네, 반사광 살짝. 때문에 네. 도드라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빛이 왔지만 여기는 반사광으로 조금 밝게 이거 봐봐. 이렇게 해주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이봐요. 이렇게 하면 밧줄이 어떤 두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음에, 여기를 보면 지금 미숙쌤이 이거 하면서 지금 망친 거죠? 네. 수채화는 유화처럼 배경을 아무리 색을 똑같이 만들어도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이거 수채화는. 네. 그래서 수채화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네. 해요. 그럴 때는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네. 나중에, 네. 얘는 아무도 버려. 안 봐. 네. 아무도 안 봐,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가 밧줄 하나 만들어 넣는 거야. 천재적으로. 요렇게 여기서 밧줄 하나가 나온다고 그냥 만들고 뭐 누가 봐, 뭐. 어? 아. 안 보지. 그냥 이렇게 아.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게 더 망친 게 더 재미있게 표현될 수가 있었는데 밧줄이 좀 더 축 처지듯이 꼬부러졌으면 좋겠다. 오. 아니 근데 네네네네. 저기 우리 옆에 있는 경화쌤은 네. 왜 항상 남의 그림 레슨할 때 딴 얘기를 해? 뭐 기분 나쁜가 봐. 그제? 경화쌤 네? 이렇게 멀리 있는 밧줄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건 하나하나 세세히 할 필요 이거는, 없죠. 어우, 천재다, 천재. 이거는 이렇게 공간에서 없어지는 듯하게 이렇게.
손으로 일단 근데 저기 비벼주고. 그걸 하얀 부분은 좀 색깔 맞춰야 되죠. 그런 걸 이제 마르고 나서 묘사하면 지금 퍼지니까 아까보다는 지금 자연스러웠고 아까 그 하얗게 떼 있는 것보다 이런 거는 그림에서 기지라 그래. 아 기지를 발휘하다 할 때 아니 기질이 그럼? 아니고 기지. 기지를 발휘하다. 기지. 네. 야, 저 미숙생. 듣기만 해요. 한국말 많이 한다. 기지를 발휘한다. 이렇게. 네네네네. 네네. 이거 봐봐. 그러면 아까, 좋아요. 아까 망쳤던 게 더 좋아지죠? 네. 아이씨. 이제 오히려, 야, 너 지금 이렇게 학습하는데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채화에서는 밧줄을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칼로 긁어주는 거예요. 칼로. 머리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칼로. 긁어주면 밧줄이 갖고 있는 그 거친 느낌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친 느낌들을 칼질로 하는 거예요. 칼질로. 이렇게 칼질을 봐봐요.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꼭 있잖아. 이렇게 막 했다고 해서 이렇게. 제발 얘기하는데 쫄지 마. 쫄지 마. 이렇게. 어때요? 좋아? 훨씬 나아요. 안 좋으면 딴 선생님한테 가요. 네. 네. 아직까진 좋아요. 아직까진 좋아. 네. 이렇게 밧줄이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는 칼질로 한다. 네. 다른 선생님한테 가도 되는데 나는. 그러게. 왜 안 갈까요? 이런 식으로 칼질로 탁탁탁 하면 밧줄이 갖고 있는 생동감이 나요. 그것도 끝까지 안 하고 그렇죠. 야 천재다 천재. 그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뒤를 이해를 하냐. 자 이제 진짜로 이제 천을 그리셔만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미숙쌤 천을 그래야만 되는데 집에를 또 가야 되죠. 네. 다음 시간에 와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 망친 거는 뒤로 사라지고 있어요. 오케이. 저번 시간까지 이 밧줄에 대한 공부는 했었죠 우리가. 네. 밧줄을 어떻게 하면은 표현을 잘한다. 이 밧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디테일을 주고 밧줄이 이쪽으로 내려갈수록은 디테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공부했죠? 네네. 그 다음에 뒤에서 흘러나오는 밧줄은 더 아스라하게 보이게 한다. 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자료화면에 물론 나오겠지만 이 사진이 원래 쌤이 한 20년 전에 강화도에서 촬영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사진에서는 배경이 이렇게 하얗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짙은 하늘을 준다라는 것도 저번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뒷배경은 이렇게 좀 어설프하게 보이게 네. 카메라로 얘기하면 아웃포커스 되게 네. 함으로써 주제를 더 강하게 드러낸다라는 네. 거 돋보이게. 공부했지. 네. 자 이제 오늘은 이 천 표현에 대해서 좀 학습하기로 해요. 제일 먼저 지금 미숙쌤이 한 것 중에 내가 약간 조금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은 천인데 너무 거칠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천이라는 건 이렇게 흘러야 좀 제맛이거든. 그리고 이 천이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붓질을 충분히 이렇게 전체로 한번 이렇게 깔아주는 거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부분 터치를 하면 네. 천이 토막이 난단 말이야, 자꾸. 네. 토막이 나면 안 좋거든, 이렇게 해서. 네. 전체로. 네.
그런데 물감을 많이 바르지 말고 물을 풍부하게 네네. 물을 풍부하게 써서 빛이 지금 이렇게 왔어. 빛이 네.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전체로 봐요. 이렇게 전체로 해서 밝은 면, 어두운 면을 구분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 천 그릴 때는 네. 막 조각조각 내요.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 네. 이렇게 전체로 가는 거야. 그러면 천이 흐르듯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 벌써 지금 강약이 느껴지죠? 네네. 여기서 야 갑자기 그렇게 미숙쌤 네? 대답을 왜 이렇게 잘해요? 대답 안 하는 제자네가 딱 싫어하는 줄 알고 좀 심해.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부터 강한 거는 강하게. 근데 지금 내가 뒤에도 내가 눈이 달렸거든. 네. 미숙 씨 네 하면서 막 몸도 뒤흔드네. 네. 쌤은 뒤에도 눈 달렸어. 이거 봐봐. 아. 그렇죠. 다르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너무 아까 내가 포정해우 얘기했잖아. 네네. 그 포정해우는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아까 포정해우에서도 말했지 소라는 걸 너무 의식을 하다 보니까 포정이 소 잡고 나서 힘이 들어서 들어 누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림이다. 어머 이거 잘해야 된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수채화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세요. 네. 그게 연습으로 극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그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만들어지거든. 네. 결국에 가면 도의 경지에 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정신으로 그리는 거야. 뽀다구 나지. 감이 또 생기겠죠. 그렇지. 조금 아까 좀 칭찬했더니 되게 지금 건방져졌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천이 갖고 있는 어둠들이 다 표현이 됐어. 요쯤에서 이제 보면 어둠 속의 어둠. 천이 어둠 속의 주름도 더 짙은 색으로. 이걸 투명 채도라 그랬지 내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표현을 해주면 멀리 가서 보면 그림자 속에도 명암이 느껴지고 있더라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이렇게. 어둠 속의 어둠도 표현을 해준다. 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도 네. 천이 갖고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수채화인데 네. 잘못한 거는 망가질 수가 있죠. 네. 못 고치니까 네. 그거를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뭐 하나를 내가 등장을 시킬게. 네. 자. 수채화할 경우 네. 아 여기 하이라이트를 네. 아 내가 바보같이 너무 진하게 했잖아 네.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수채화라는 네. 게 그래서 네. 어려운 거야. 유화 같으면 티타늄 화이트 뚝 올리면 단칼이 끝나는데 그럴 때는 자 오늘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 붓이 필요해. 이게 이제 지우개 역할을 해요. 수채화에서 네. 옛날 수채화 작가들은 이 붓이 안 나와서 네. 유화붓으로 막 닦아내고 아. 했었어요. 이 붓이 나온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돼요. 이 붓으로 맹물을 묻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를 네. 싹싹싹싹 이렇게 긁어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여기도 조금 밝아져야고 싶다 이렇게 하면 긁어주고 네네. 크리넥스 화장지로 이렇게 눌려줘. 눌러. 이렇게 눌리고 나서 띄면 밝아졌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그러네요 라는 말이 완전히 영혼 없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하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긋지긋해 보이고 낡은 느낌도 나고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네. 드디어 이제 디테일을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디테일
천이 갖고 있는 디테일.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데 네. 지금 양나라 네. 포정 선생님이 네. 미숙 씨한테 그거는 연습하면 된다. 아, 기를 받았겠어. 어, 그렇게 얘기. 나는 미숙 씨, 미숙 씨. 어. 그림자가 졌단 말이야. 그까지 다 표현한 거. 여기서 그림자가 꺾여서 천에 그림자가 흘러나오는 것까지. 멋지잖아. 이렇게. 네. 여기다 탁탁탁 이렇게 돌아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깊이가 있어 보여. 깊이. 와. 역시 우리 배운 언니. 우리 정자 쌤은 어휘력이 무지 풍부해. 이렇게. 네. 자, 그럼 디테일이 나오고 있어요. 또 천이 꺾이는 거고. 이렇게 아까 우리 포정해오 얘기를 다 들으니까 네. 더 연습하고 싶지. 네. 맞아요. 좀 이거 하고 나면 못하니까 힘든 거는 있어요. 해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와.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죠. 또 그것도 아부까지. 아우, 아주 사는 게 즐거워요. 박수까지 쳐드립니다. 박수까지. 박수.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자. 이 천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 네네네. 이렇게 돼 이렇게. 그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여기를 좀 어둡게 이렇게 네, 주고요. 들어가게. 어, 이렇게 어둡게 주고. 네. 밑에는 더 어둡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지? 더 어둡게. 아, 아니 아니. 네. 저리 가라. 반사광. 어, 그렇지. 혼났다 또. 저리 가 그랬더니 쫄아 갖고 이제 생각이 났어. 네. 이렇게. 밑에는 반사광으로 다시 밝아지게. 그렇게 하고 반사광 끝지점. 네. 반사광이 끝나는 끝지점은 다시 진하게. 자, 이렇게 하면 천이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된 느낌. 네. 오죠? 네.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천 표현도 잘 되었어요, 이제. 네. 자. 입체감이. 어, 입체감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이게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 그러면 여기 힘을 한번 주자고 네. 힘을 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쉬워. 자, 그냥 여기서 하자. 네네. 원래 바닥에 깔고 하는데 네. 우리가 또 바닥에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 이렇게 맹물을 이렇게 칠을 해요. 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밋밋해. 좀 이게 너무 좀 단순한 것 같아. 드라마틱하게 좀 해서. 그렇지. 밋밋하다고. 여기를 조금 드라마틱하게 조금 주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칠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한 색이 그냥 가. 이렇게. 무슨 색이지? 예쁘다. 이렇게 갔잖아? 가면 네. 빨리 닦아줘야 돼요. 요 밑에 이제 테이핑은 닦고 네. 얘를 화면을 거꾸로 놔. 아. 거꾸로 놓으면 아, 밑으로 이렇게 퍼지게 번지어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 멋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번져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가 아까 왜냐면 물칠을 더 많이 칠했기 때문에 네. 안 하면 여기가 칼처럼 맞아요. 끊긴단 말이에요. 물칠한 데까지 이게 내려오게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네. 더 여기가 단조로운 게 좀 없어졌죠. 네. 그래서 또 여기에 묘한 작용을 하는 게 여기에다 엉뚱하게 다른 색이 안 마른 상태에서 네. 조금 아. 스쳐가잖아. 섞이게. 그러면 얘들끼리 여기서 물장난을 쳐. 좀 지금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네네. 이렇게 묘하게 또 번져나가기도 해. 그러니까 정리하면 겁먹지 말고 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잠깐 여기를 뜯어보면 뜯었을 때가 제일 기대될 때라면서 행복하죠. 네. 요 봐봐요. 벌써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졌잖아. 자, 오늘 하고 어제 원포인트 레슨 정리하자. 네. 하늘이 하였는데 하늘에 색을 만들어줘서 넣어줬다. 네. 두 번째 밧줄을 표현할 때 너무 한 가지 색으로 안 하고 짙은 밝음을 같이 표현해주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줄 때는 이렇게 칼로 긁어가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그때. 네네. 이렇게 수채화는 하이라이트를 칼로 준다. 칼로 주면 그림이 더 신선해 보여. 이렇게 칼하는 거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어머. 이제 어머 포정해오 얘기했는데 칼이 등장했어. 어머나. 와, 이렇게 칼로 수채화는 한다. 그 다음에 멀어져가는 밧줄은 더 아슬하게 표현을 해줬다. 네. 디테일을 표현 안 한다. 그 다음에 바닥이 너무 단순해졌을 때는 칠을 해서 거꾸로 해서 번지게 했다. 요게 원포인트 레슨의 저기에요. 여기 나머지 선생님들, 여기 우리 미숙쌤 그림 어때요?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이쪽에는 비 올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요. 오늘 날씨 같아요. 그래. 오늘 이 그림 열심히 잘 그렸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끝.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네.